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제번엔 마천루 점령전 점령이 위치한 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스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다과실, 2층 지무실, 1층 BBQ, 7층 침실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 다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다과실입니다. 다과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서지지 않고요. 밑에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의미가 없죠. 네. 인포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벽 4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벽 3개 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이쪽 벽 2개 정도, 하나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창문이 있기 때문인데, 네. 이렇게 바라보고 쏘는 사람이 여기 맞아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밑에 창문 있어가지고 밑에 창문에 이렇게 깨가지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딱히 의미가 없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여기 여기 정도 많이 숨어있죠. 아니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나 여기 여긴 10%. 그거 이외에는 여기는 별로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 솔직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부술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아 일단은 이렇게 하면 부수고 이렇게만 남겨놓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밑에 창문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쓰실 필요는 없고 수비팀이 여기 위에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긴 또 안 깨지는 벽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외에는 여기 많이 있죠. 여기라던가 여기 이렇게 창문 보고 이렇게 있죠.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밑에 구멍 뚫은 이유는 공격팀이 한번 그러니까 수류탄 한번 던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멍 뚫은 거는 공격팀이 한번 수류탄 던져보라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일직선. 이외에 나머지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가 창문 쪽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바로 위 가라오케 쪽이고요.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은 바로 여기죠. 여기 위에 여기 안쪽이네요. 여기 안쪽 변기 안쪽 여기가 창문이었고 가라오케 여긴 아니었고 나머지는 바로 여기죠. 여기랑 여기 일직선으로 뚫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조명 앞으로는 안 뚫려요. 조명 뒤로만 이렇게 싹 뚫리는 거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아까 전 10% 터트린 곳이고요. 여기가 샷건으로 터트린 곳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좀 더 알려드릴 거는 수비팀 장에서 쓰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만약에 두 개 뚫려 있다 한다면은 이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충격수류탄을 부숴가지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기가 어디냐면은 북 태고시를 지나가지고 테라스 지나고 라운지 지나고 VIP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충격수류탄도 뚫고 나가서 쏘는데 딱 2초예요. 창문 넘으면은 딱 되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나가서 쏘고 바로 나와요. 쏘고 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해요. 이외에 태고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숨어있다거나 태고 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엔 딱히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게이셔룸에는 여기나, 그러니까 기생방에는 여기나 이렇게 숨어있고, 아니면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창문 보호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는 바깥이고요. 여기 바깥이죠. 바깥이고 여기는 복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 나오고 여기서 상대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여기 가운데에서 CCTV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실 거면 차라리 밑에서 레펠을 타고, 그러니까 레펠 밑에 살짝 내린 단계에서 CCTV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창문이 어느 정도 깨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여기서 CCTV 보든 여기서 CCTV 보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CCTV 딱 소리 듣자마자 나와가지고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리인포스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여기 가운데다가, 아니면은 가운데 살짝 오른쪽에다 여기다가 하시되, 정면을, 그러니까 앞쪽으로 보지 말고 앉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앉아서 하시고 여기는 위에 서서 하시고, 여기는 창문 봐야 되니까요. 예. 당연히 리인포스 하시고 봐셔야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말고는 더 이상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말고는 기생방에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 예, 복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괜찮긴 해요. 근데 대신에 게이샤룸이 너무 안 좋긴 해요. 밑에도 뚫리고 여기서 수류탄 날라오면은 예거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예거 보고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실 거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보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가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야 분배가 잘 되긴 해요. 이렇게 보는 것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대방이 정면을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엎드렸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는 계단에 있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여기만 있으시면 되는데 앞으로만 가시면 헤드를 내줘요. 그러니까 여기 틈에서, 이쪽 틈에서, 그러니까 림포스 그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은 볼 수 있는 틈이 있잖아요. 이 틈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긴 해요. 네. 웬만해서는 이렇게 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몸을 내밀면 이렇게 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엎드렸다가 저기 몸 내밀면 쏘시는 거고. 피하시면 되고. 미라 블랙미러 스팟 여기도 미라 블랙미러 스팟 여기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드론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네, 이번에는 2층 집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부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어차피 깨지지 않죠? 네. 밑에 깨집니다만은 다 깨지죠? 다 깨지는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림프 설레드로 하겠습니다. 림프 사피 두 개, 여기 색인가 두 개, 트랩더는 뚫고요. 여기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뚫어요. 여기도 뚫고요. 이렇게 뚫어버리고요. 그 다음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은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막으시면 되고 여기는 뚫으세요. 그리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트랩도어 뚫는 이유는, 그니까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창문에서 들어온 적들을 상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를 뚫는 이유는 그 상대방이 저기 앞에 있는 이쪽 창문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대방을 이렇게 나가주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나가주고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 시간에 여기 유리 한번 깨뜨리세요. 소리가 들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드럼구멍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깨지 않으면은, 유리를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격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충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상대방의 발걸음이라든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이용할 때, 어디를 부술 때 저거를 소리를 나게 하고 부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부수는 이유는 좀 더 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를 부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태고실에 있는 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부수고, 여기는 부수지 마세요. 다시 리인포스 다시 해놓고 여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뚫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충격수류탄을 뚫고 나가가지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트시면은 여기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공격팀 입장에서 되게, 그러니까 수비팀 입장에서 좋은 위치는 일단 여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출입문이죠. 1층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창문이 제대로 보이죠. 창문이 넘기는 걸 바로 보여요. 일단 그리고 창문에 바로 붙어있는 순간 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다시 올라가서 여기 되게 위험하긴 해요. 여기 창문, 그래서 창문에 바로 붙어있는 적을 상대할 때 창문 바로 앞에 글라즈 아니면은, 그러니까 글라즈가 염막탄을 깔고 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쏠 때쯤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는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바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여기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숨어 있긴 합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인질이 아니라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인질전이었으면 안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일직선으로 다 뚫어드릴게요. 대충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뚫어도 바로 밑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만 뚫어드리고 여기는 여기에 있죠. 항상 이렇게 까지만 뚫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긴 한데 여기는 어차피니까 여기 리인포스 다 쓰시면 여기 리인포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유동적인 인구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별로 사람이 있긴 한데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뚫었죠.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창문이랑 여기 욕조 가운데, 여기서부터는 바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부터, 그러니까 여기 창문부터 여기 안까지가 큰 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령지 있는 방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이었던 다과실 그러니까 의외로 공격팀이나 공격팀 쪽이 여기를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많이 뚫어요. 생각보다 저도 많이 뚫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방어팀이라면은 다과실로 들어가가지고 다과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뚫는 거를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여기 많이 누워,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일어서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머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다가 여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뚫리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이 이렇게 안 보일 때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예. 이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쏘셔야 되고요. 특히나 다과실 조심하시고요. 예.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둘 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테라스를 테라스랑 태고실 쪽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층 전부 다를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여기를 아예 그러니까 공격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창문 쪽이나 1층 쪽이나 들어가는 건 별로 제가 추천드리지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앞에 있는 쪽도 그렇고 쌈싸 먹힐 수가 있어요. 여기 뚫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바로 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도 뚫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에도 뚫린다면은 그러니까 더없이 바라보기만 해도 앞에 적이 없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밑에 뚫렸는데 안 뚫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프로스트 함정이라든가 와이어 설치하시면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이용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론 구멍 있으니까요. 네, 조심하시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BB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뚫립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고 어차피 1층이 마지막 층이기 때문인데 네. 레인포살레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2개, 3개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요. 막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뚫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여기 하나만 뚫고 나머지는 다 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라디오 권총으로 쐈어야 됐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BQ 같은 경우에는 2층도 뚫고 2층도 뚫고 1층도 사용하고 여러 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주방, 특히 주방이라든지 앞에 있는 신용품 저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응접실은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여기 주방이라든지 여기 식당 여기라든지 화장실은 잘 쓰진 않죠. 이렇게 사용하죠. 주방 그리고 BBQ 위쪽에 있는 그 가라오케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뚫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뚫어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라든지 여긴 이렇게만 뚫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만 뚫을게요. 여기도 이렇게만 뚫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바로 여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대로 여기가 일단 핑 찍고 보면은 바깥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찍혀지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하고 맞다 여기도 쏴드려야 되지. 이렇게만 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화장실 어차피 막혀있어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일단 뚫어놓은데 다시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여기 BBQ 세 군데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BBQ 앞에 있는 복도 쪽에 계단이 하나 여기 주방 쪽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신용품 저장소에 하나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용품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품 저장소는 바로 앞이죠. 테라스랑 태고실이랑 가운데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응접실 밑에 있는 곳이죠. 응접실에 있는 쪽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BBQ 첫 번째에 있는 방 바로 왼쪽 방
주방 쪽이죠. 여기 시포 흔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태고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 구석 쪽이고요. 여기가 계단 쪽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쪽에 세 군데예요. 노래방 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이어져 있고, 게이샤 복도, 기생방 복도 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기생방 안쪽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쪽이 그 안쪽이죠. 이렇게 시포 뚫은 곳 근처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가 안쪽입니다. 여기 창문 있는 쪽이죠. 바로 밑에 있는 창문 있는 쪽. 트랩도 당연히 막으셔야 돼요. 뭐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층에 있으실 거면, 네. 2층에 있으실 거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좀 더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뚫으셔가지고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과실은 뚫린 데가 없으니까요. 네. 달려드린 것 같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이외에는 여기 숨어있는다거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바로 창문 있어가지고 숨기가 어렵고, 여기도 많이 있긴 한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도 있긴 한데, 여기는 CCTV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일어서는 순간 죽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하나씩 집어드리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비팀이 되게 좋은 위치예요. 수비팀이 그러니까 여기 이걸 뚫어가지고 밖에 있는 상대를 보기 좋은 위치, 그리고 이쪽 창문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잡기 위한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죠. 여기랑 더불어가지고 여기도 많이 보는 위치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계 플레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많이 보는 위치죠. 공격팀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창문을 가운데 있는 창문을 바라보는 사람, 이 뒤에 리인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더 많이 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비팀이 많이 쓰는 위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리케이드 넘어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함이고, 여기 위에 있는 구멍도 공격팀이 쓰기 위한 거예요. 여기 위쪽도 공격팀이 쓰기 위한 구멍이고요. 공격팀이 쓰기 위한 구멍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이 쓰는 위치예요. 수비팀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공격팀이 여기서 뚫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트랩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공격팀이 쓰는 위치입니다. 공격팀이 응적실이랑 여기 안쪽에 있는 상대를 보기 위해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Q를 쓰고 하면은 저기 바깥쪽에 있는 그 화장실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뚫어가지고 죽이는 게 되게 필요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칼이 발자국을 추적해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자칼은 그걸 해도 상대방한테도 너 자칼한테 찍혔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버그나 아니면 표지로 이용해가지고 바로 위쪽에서 박아버리셔가지고 죽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해요. 네. 여기는 아쉽게도 뭐 안 뚫려져가지고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거 이외에 숨을만한 위치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가, 그러니까 여기 쏠 거거든요. 100%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밖에 나가죠. 여기 쏠 거예요. 여기야 복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 입구랑 크로스 되게 해가지고 보이도록 쏠 거예요. 특히 글라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어찌됐든 안쪽으로는 드론은 올 거예요. 100% 여기 밑에 프로스트 덫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트 덫이 있으면은 밑에 소비에서 들어올 때 하고 피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거 말고도 여기 뒤에도 숨는 것도 괜찮긴 해요. 이렇게 숨고 여기도 괜찮고요. 대신 여기 화장실 조심하시고요. 여기 하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여기 뚫리는 거예요. 이게 뚫려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뚫리는 자국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뚫리는 자국이긴 해요. 뚫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월샷 조심하시고요.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천루 점령전의 마지막 위치인 1층 침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1층 침실입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당연히 깨지지 않죠. 위에는 깨집니다. 트랩도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나, 여기 두 개인가 세 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쓰실 거는 여기 하나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트랩도어는 뚫습니다. 트랩도어는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천루가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창원 바로 앞에 있는 위아래 뚫는 것보다는 트랩도어를 뚫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 뒤에는 뚫었습니다. 이게 여기 뚫려지는 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뒤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제가 10% 터트렸는데 10% 터트리지 않고 그냥 V키를 통해가지고 V키를 통해가지고 구멍만 내고 머더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알려드리자면은 수비팀이 많이 있을만한 위치는 바로 여기죠. 특히나 여기 많이 위치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일직선으로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뚫리긴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있죠. 여기나 여긴 있어봤자 딱히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이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욕실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많이 봐요. 이런 식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참고로 여기도 깨져요. 여기도 깨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바리케이드 쳐줍니다. 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많이 쓰죠.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기 창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앞에 있는 옷장 창문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창문이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쏩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대신 주방 쪽이랑 실내품 저장소 조심하시고요.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건너서 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뚫어버리면은 여기는 줄을 설치를 못해요. 아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역으로 여기서 죽었다 한다면은 상대방이 여기를 깨가지고 안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적으로 바리케이드 막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치, 상대방이 여기서 히바나를 쏠 때 히바나를 부수는 위치죠. 한마디로 여기는 히바나가 이렇게 여섯 줄이 세 줄이 달리잖아요. 세 줄 부수고 여섯 줄 부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튀고 아니면 여기를 깨가지고 이렇게 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쏘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다시 2층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부순 곳 알려드릴게요. 부순 곳 여기 첫 번째 바로 안쪽이죠. 여기가 바로 좀 더 크게 웃으면 안쪽까지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러니까 이쪽 창문, 그러니까 여기 안쪽 밑에 있는 입구 쪽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는 대신에 그러니까 세로로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정도만 되겠네요.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뚫어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감이 잘 안 오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대를 다 볼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붙어 있는 상대까지 이런 식으로 라디오를 깨부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개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있는 사람들 건너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그러니까 창문을 볼 수 있어요. 수비팀이 그러니까 공격으로 쓰는 거죠. 공격이랑 수비팀이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기 껄끄럽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 보이죠.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실 안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틀 있는 부분이 창가 쪽, 화장실 있는 창가 쪽.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 첫 번째 그림 있는 쪽 바로 밑이 창문 쪽. 여긴 트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여긴 안 써지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차를 밖에 안 쓰시니까 볼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은 뭐 TV를 할 것까지는 없고. 네. 여기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앞에 지나갈까지 기다렸다가 일어서서 쏘는 거죠. 말은 쉽죠. 뭐 무슨, 네, 말은 쉬운데. 네. 이렇게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충분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 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에 타짱카를 두는 건데, 하실 때 대신에 여기 앞에다가 이쪽에다가 그 방패를 두고 여기 뒤쪽에다가 여기를 부숴가지고 여기 부숴가지고 여기다가 타짱카 설치하시고 이렇게 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봐주시는 분이 봐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만 이렇게만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네. 딱히 뭐 TV랄 것까지는 없고 여기는 부숴서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딱히 이쪽은 잘 이용하지가 않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